사과, 그리고 요거트. 거기다가 플러스 웨이 프로틴도 10g 추가하고, 아이오맥스 프로틴 뮤즐리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밥 먹을게요. 요거는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신선해에서 나온 제품이고, 네이처엠의 즉석밥. 저는 백미밥만 먹습니다. 현미밥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김치 두 가지. 배추김치랑 갓김치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촐하게 하루에 뭐 다섯 끼를 먹는다 치면 이런 식사를 한 두세 끼 정도 먹고, 나머지 끼니는 또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이런, 사실 이것도 일반 식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냥 밥 이렇게 다들 먹지 않으세요? 화려하게 차려 먹고 이러면 좋지만, 혼자 사는 마당에 뭐 저도 요리를 해 먹습니다만 귀찮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10번 중에 5번 이상은 이렇게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입니다. 명절 연휴네요. 오늘 첫날인데, 저번에 하체, 그리고 가슴, 이렇게 해서 전면 사슬, 전신 전면 사슬 루틴을 영상을 남겼었죠. 오늘은 전신 후면 사슬 루틴이 될것 같습니다. 가시죠. 운동 마치고 지금 방금 씻었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밥 먹고서 빨리 일어납시다. 또 밥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고기예요. 똑같은, 아까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소고기를 좀 오랜 시간, 한 반나절 이상을 재워놓고, 그다음에 뭐 양파랑 사과 이런 거 갈아가지고, 무슨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고기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죠. 뭐 달짝지근하고 좀 짜기 때문에 맛은 뭐 당연히 보장합니다. 침이 고이네요. 예, 밥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이처엠의 즉석밥이고, 밥도 이제 지어 먹으면 맛있겠지만 귀찮아요. 그래서는 즉석밥을 자주 먹게 되네요. 빨리 이제 밥 먹고서 나가봐야 됩니다. 와, 진짜 달 진짜 동그라네. 오, 엄청 밝고 큽니다. 진짜 추석 한가위 맞네요. 친구들이랑 카페 왔습니다. 네, 저희 10시까지. 아, 바꿨더라고. 여기서. 시간은요. 아유.
자리 갖다 뒀지? 면드기? 어? 공아저씨가 갖다 뒀는데? 그럼 누가 뒀어? 공아저씨. 어? 되잖아? 안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밥 달라고 하지. 어, 밥 달라고 네. 치고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오면은 야옹야옹 거려. 애교부다? 아니 달라고. 밥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유를 조금 주는 거야. 아 우유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설사 안 하는데 괜찮아. 아니 그래도 먹으면 안 돼요. 네. 한 모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뭐 탈이 안 난 거지. 많이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많이 먹지도 않아. 댕겨. 조금 조금. 대빵을 주야. 대빵을 먹고 안 먹어. 이게 불가능. 어, 오늘 하늘이 되게 예쁘네. 이거 잘못하면 어른들이 더 버리. 오늘 하늘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게 원래 더 큰 건데 오늘은 팬케이크가 아니라 샌드밖에 없다. 와. 이거는 햄버거 필요 없어. 수플레 팬케이크인데 막 햄버거처럼. 와, 지렸다. 어떤가요? 어, 너무 부드러워서.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었네. 근데 기억력이 떨어지네. 먹자마자.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보인다. 아, 이 부드러운 이 맛. 어, 형 왜 이렇게 잘생기게 나오지? 머리가 진짜 딱인데. 머리가 확실히 잘 어울리네. 그게 아니라, 머리살이 조금 돌아올라. 가겠습니다, 형제들. 네, 다이어트 잘 하시고.